20대는 좀 성적으로 활발한 시기가 아닌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시기에는 아주 독항균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 실제로. 네. 그래서 20대 때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STD, 성병 검사. 제일 1순위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20대 때는 이게 제일 필수적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되면 정자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나중에 이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하면 회복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30대 때,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나요, 요즘에도? 30대가? 하도 늦게 하니까. 어쨌든 30대 때는 이제 결혼과는 난 상관없이 정액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내 정자의 생성, 또 정자의 운동성, 그다음에 정자 개수, 뭐 여러 가지. 30대 때는 나는 정액 검사가 제일 나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정액 검사 시에 평균의 정액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아, 그거는 내가 뭐 이걸 일일이 주절주절이 얘기할 필요 없고 많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거. 근데 정액 검사할 땐 중요한 게 금욕 기간이 중요해요. 72시간을 권해요. 72시간 정도 이상의 금욕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정액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 정액이 푼 걸 정도로? 정자가 생성이 되는 시기가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니까 그게 충분히 형성이 된 다음에 정액 검사를 해봐야,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죠. 뭐 2시간 전에 파종하고서 다시 검사하면 뭐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죠. 우리 PD도 이제 검사해봐야겠지. 검사 안 해봤지, 아직. 아, 검사 안 해봤어. 그럼 40대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40대 때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바이러스 검사. 그런 게 40대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40대 때 되면 이제 면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질환 같은 게 면역력이 떨어질 때 더 많이 발현도 되고, 실제로 40대 때 이제 곤지름 같은 거 발견되고 하거든요. 곤지름이라는 것도 HPV라는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들이 성기 쪽에 병변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 때는 바이러스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HPV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고위험군을 갖고 있을 때는 배우자한테 유두종 바이러스가 옮겨지면서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바이러스가 된다고 보고가 돼 있고, 그러니까 40대 때는 약간 그러한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연령대는 이런 게 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연령대나 다 생길 수 있고 필요하면 검사를 다 해야죠. 하지만 그냥 연령별로 따졌을 때는 내 생각엔 그렇다. 생각에 50대부터는 이제 좀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검사가 좀 필요하겠죠? 전립선 쪽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50대 때는 오히려 호르몬 검사가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갱년기, 그쵸? 우리 남자의 갱년기에 대한 검사를 먼저 나는 해보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물론 50대 때 전립선 검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50대 때 그렇게 전립선 질환을 아주 심하고 중증으로 앓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히려 50대 때는 남성 갱년기를 좀 대비하는 게 난 더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거나 결핍에 대한 소견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 보충요법을 하면 우리가 갱년기를 더 활기차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 비뇨기면 이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있을 텐데 혹시 여자도 필요한 검사가 있을까요? 그건 60대까지 하고 사면 안 될까? 아, 60대? 그거는 좀 별개 내용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 50대 때는 그렇고, 이제 60대 때는 이제 전립선 쪽에 대한 검사. 이건 60대, 70대, 80대 소변 보는 게 불편한데도 그 불편한 거에 적응이 돼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당뇨와 연관, 방광병증이 같이 혼합이 돼서 배뇨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60대 이후에서는 이러한 전립선 검사가 조금 필요하겠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죠, 보통은. 전립선 비대증 유무에 대한 검사, PSA라고 해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립선암을 감별할 수 있는 수치에 대한 검사는 보통 이 나이 때 되면 정기검진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단 빼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검사가 60대 이상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뭐 받아야 될 검사는 없겠죠? 비뇨기과에서 여자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여자들은 배뇨 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잦은 방광염이나 실제로 증상이 있을 때는 비뇨기과를 꼭 한 번쯤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데 젊은 나이에 비뇨기과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필요하죠. 오히려 산부인과 쪽에서 검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약간 증상 있을 때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 그렇죠. 증상 있을 때
배뇨 습관에 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빈뇨가 있거나 잔뇨감이 심하거나 급박뇨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비뇨기과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자들처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해서 확인할 필요는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은 비뇨기과 검사 오기 전에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소변 검사를 하거나 정액 검사를 하거나 전립선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소변을 참았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액 검사 같은 경우는 금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검진을 위해서 예약을 하면은 어떠한 내가 특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연락을 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맞는 준비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검진상 필요한 검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연령별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특별하게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이가 되셨을 때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비뇨기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연령에 맞는 그런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검진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